매각에 반발한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결국 총파업에 나섭니다. 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 반대를 이유로 실시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의 85.3%가 참여, 찬성률 95.9%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대우건설 노조의 파업이 확장될 시 직원의 약 50%가 파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노조는 KDB 인베스트먼트가 뒤늦게 매도자 실사를 진행해 이번 대우건설 매각 절차를 무시한 졸속 매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